오늘 대구 도심에서는 2014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14,000여 명의 마라토너들과 해외 유명 선수가 대거 출전해 대회 신기록을 쏟아내는 등 국제 대회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발선에서 기다리던 선수들이 총성과 함께 일제히 달립니다. 빼곡히 들어선 빌딩 사이로 선수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기록 경신을 위해 혼신의 힘으로 질주합니다. 다소 쌀쌀했지만 대회 신기록을 내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날씨였습니다. 지난해부터 국내 유일의 실버라벨 대회로 격상된 2014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에티오피아 에데인 선수가 2시간 6분 51초에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My target time, my plan, and 206. So I run 206. So I'm happy. 에데인 선수를 포함해 에티오피아와 케냐 출신 등 모두 5명의 선수가 대회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시간 10분 이내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참가한 엘리트 코스 옆에는 마라톤 애호가 14,000여 명이 풀코스와 10km 건강 달리기 대회에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시민들의 열띤 응원과 주최 측의 숙련된 운영으로 참가자들 대부분이 만족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분위기도 좋았고 준비도 잘 해줘가지고 저희들 편하게 잘 뛰었습니다. 조금 복잡한 건 있는데 참여 인원수가 많으니까 흥도 많이 나고. 재밌고 응원해주니까 더 좋고 그렇습니다. 한편 한국 선수로는 한국 최대 소속 강성권 선수가 2시간 16분 24초를 기록하며 국내 부문 1위로 골인했고, 인천시청 김선혜 선수가 2시간 34분 19초로 국제 부문 여자부 전체 5위, 국내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